지지부진했던 수원시 망포동과 화성시 반정동 일대 경계 조정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경기도의 중재 아래 합의점을 찾은 두 도시의 경계 조정은 내년 5월쯤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김효승 기자입니다. 수원시 망포동과 화성시 반정동이 맞닿아 있는 경계 지역입니다. 반정동 일부는 N자 모양으로 삼면이 수원에 둘러싸여 있는 형태입니다. 이 때문에 학생들은 통학에, 주민들은 행정을 비롯한 생활 곳곳에서 큰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세금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수원에서 관리를 하고 또 민원은 화성에다 해야 되고 뭐 이런 불편함이 정말 있었어요. 수원시 땅이라 돼가지고 이 포장도 농로가 수원시 땅이라 갖고 포장도 못해준다 화성시에서는. 경기도와 수원시, 화성시가 행정구역 조정을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경기도의 중재 아래 두 지자체가 망포동과 반정동 일대 토지를 맞교환하는 조정안의 합의를 이룬 겁니다. 수원과 화성시 의회를 거쳐 최근 도의회에서 의견 청취안까지 통과하면서 논의를 시작한 지 5년여 만에 결실을 맺게 됐습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합의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조정이 늦어진 것에는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도민들한테 어느 편의성을 제시해 줄 수 있나 이런 데 포커스를 맞춘다면 합의 과정은 좀 더 쉬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열심히 하지 않은 거에 대한 책임감을 무겁게 느낍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계 조정에 따른 주민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이고 공정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관심 갖고 잘 지원해서 그 동네 전체가 화성이고 수원이고 가릴 것 없이 발전하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이번 경계 조정을 발판 삼아 수원과 오산, 화성이 생활권 공동체로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민선 측이 들어와서 산소와 상생 협약을 맺고 다양한 분야의 공동 협력 사업들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서로 협력하는 지자체의 모습들을 계속 보일 것을. 수원 화성 경계 조정은 행정안전부 검토와 국무회의 의결, 재가와 공포 등을 거쳐 내년 5월 확정될 전망입니다. TV로드 뉴스 김효승입니다.